아이고, 안녕하세요. 가쭈 오종이 운동 인사하는 것 같네. 안녕하세요. 이짧은 해님입니다. 네, 모두 모두 어서 오세요. 오늘도 방송 시작하기 전에 또 방송 못할 뻔했네요. 자, 오늘은 간만에 편의점 특집입니다. 오늘 골라주신 왜 오늘 메뉴는 그 우리 햇살이가 저희 우리 오늘 같이 촬영한 햇살이가 이제 추천을 해줘가지고 사왔는데요. 간만에 편의점 스페셜이네요. 오늘 낮에 대지런한 생활에서 저랑 혼술 이렇게 술 한잔하는 그런 거를 좀 같이 촬영한 친구가 햇살이가 있는데 그 친구가 오늘 편의점 어때 언니? 그래가지고 편의점을 하게 됐어요. FM님께서 요새 삶은 낙은 언니뿐이에요. 언니 항상 화이팅! 감사합니다. 단팥빵님도 해님 울고 계실까봐 걱정한 일이야. 에휴, 또, 안 울어요. 자, 일단은 CU와 GS. 오늘은 CU를 좀 많이 사긴 했어요. 제가 예전에 항상 너무 GS만 산것 같아서, 요렇게는 CU입니다. 여기서 CU에 샀어요. 요렇게 CU에 사고, 요렇게 도시락 부분, 요렇게. 요렇게는 GS에 샀습니다. 제가 더보기란 보시면 제가 가격은 싹다 적어놨습니다. 이따가 녹화 파일에도 제가 그 더보기란 이렇게 다 붙여놔서 다 해놓을게요. 전 솔직히 도시락은 GS 걸좀 좋아해가지고 도시락은 GS 걸 샀어요. 잠깐만요. 이건 풀고 다 데워놨어요. 다 데워놨고. 이거는 후식, 오늘은 좀 후식이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잉? 저 이거 처음 먹어봐요. 노년동 포착, 이거 맛있을랑가 모르겠네. 일단 슬슬 먹어봅시다. 비비고, 요즘에 깍두기 비빔밥도 나요? 이렇게 해서 데워가지고, 위에 고명 올려가지고. 요즘 음식이 점점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치즈 갈비 만두도 있고, 교자도 있고, 데워놨어요. 씨, 왜 이렇게 매워 보이지? 이것도 매운 건데? 요즘에 마라 유행하잖아요. 요거는 마라 만두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이거 되게 엄청 맵다던데.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서 샀습니다. 그리고 이거 CU에서 꼬치 몇 가지 이렇게 갖고 왔고. 오늘 좀 매운 게 많을 것 같아요. 걱정이 좀 되네. 괜찮아요? 꼬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음료수도 좀 이렇게 있고. 이거 좀 비비시다, 이거. 어디갔어? 그리고 고추장 넣고. 다 데워놨어요. 하고 참기름도 넣고 헐 대박 짱 좋아요. 편의점 음식들을 또 좋아하시더라고. 그죠? 허허. 저는 근데 편의점 음식 좀 금방 질리던데 참기름 저는 살짝 조금 더 넣겠어요. 많이 넣었다. 비벼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운 거 먹으면 확 풀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 진짜 저 매운 거 먹는 거 너무 진짜 매운 거 처음으로 잘 먹어보고 싶다를 먹방 하고 느꼈어요. 그럼 좀더 다양하게 진짜 맛있게 더 먹을 수 있을 텐데. 어우 참기름이랑 좋다. 언니 묻혔어. 어디 묻혔어요. 채챙이 너무 빨리 올라서 못 봤네. 죄송해요. 어느 분이 의도적 참기름은 아니에요. 뭐 그래요. 저는 도시락 중에 저는 비빔밥 제일 좋아요, 솔직히. 비빔밥 제일 맛있어. 자, 일단 다이어트 뜯어놔야겠네. 껍데기를 팔아요?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돌릴 수도 있고, 팬에 볶아서 먹기라도 하라는데, 요즘에 이렇게 좀 껍데기가 좀 두껍게 나오는 거, 이게 유행인가 봐요. 이거 도톰하게 나와요, 이렇게. 껍데기가. 궁금합니다, 이거. 이런 거 두툼한 껍데기 좋아하긴 하는데. 저도 비빔밥이 제일 맛있어요. 저도 비빔밥. 비빔밥에다 가스오둥이 먹으면 항상 이렇게 먹었어요. 편의점에서. 여기다가 원래 비빔밥 한쪽 먹으면 딱이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고
요렇게 먹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이제 행복했는데. 언니 퓨즈 보시나요? 그거 아직 못 보고 있어요. 아, 시작했어? 응? 더보기랑 도시락이 없다고요? 아, 진짜? GS. 아, 진짜 안 적어놨어요? 정성 비빔밥이 3,700원. 그리고, 어? 왜 안 찍혔을까? 어머. 아니다, 정성 비빔밥 3,700원. 정성 비빔밥 3,700원. 이게 아까 뭐였지? 안 적혀있어요? 모두의 정찬이 4,000원. 도시락 요금이 4,000원. 아, 제가 하나 뭐 따로 샀었나? 뭐 안 적어놨었나? 어떡해. 어떡해. 요거 4,000원, 3,700원. 요렇게 있네요. 적혀 있어요? 잘하자. 적혀 있다네요. 아, 비빔밥은 있어요? 그냥 만두 한번 먹어볼까? 좀 무섭긴 한데 하도 겉에다가 막 써있었어요. 마라 핫 맵다 막 이렇게 막 진짜 막 와 불타는 맛 막 이렇게 써있어가지고 마라 향이 확 나긴 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껍질이에요. 그 만두피가 쫄깃한 거 있죠? 오, 근데 맵다. 어? 진짜, 살짝, 그래요. 아, 살짝 매운 게 올라오네요. 오, 그래요. 근데 막 못 먹을 정도의 매운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우, 이거 먹어봐야죠. 요즘에는 유부초밥도 너무 잘 나오잖아요? 이거 무슨 도제 약간 그런 스타일 같은데? 거기 먹었던데? 참치! 우와! 괜찮아요. 제 스타일이에요. 밥이 쫀득쫀득해요. 유부초밥 두 번째 게 제일 맛있어요. 이거 무슨 맛인데요? 약간 마요네즈, 불고기장 마요네즈 같은 게 뿌려져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점심 드셨을 겁니다. 오늘 돼지로운 생활 촬영을 했거든요. 거기서도 이게 맥주를 마시면서 편의점 음식을 같이 먹는 거였어요. 그래서 먹었는데 간만에 편의점 음식 먹었는데 너무 약간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낮에도 이렇게 CU 음식을 좀 먹었었죠. 요거는 깍두기 볶음밥. 근데 되게 이쁘게 돼 있어요. 한입거리로 돼 있네요. 약간 꺼내면 요거 요런 스타일. 살짝 비벼서 한 입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귀여워. 그래요. 깍두기가 좀 아삭아삭 씹혀가지고 맛있네요. 근데 저는 참기름을 더 넣어서 먹을래요. 강혜성께서 CU 알바생이지만 음식은 역시 GS. 아, 왜 그러세요? 제가 한 말 아닙니다. CU님, 네. 어디 갔어? 저 분은 알바생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는 거지. 제가 안 그랬어요. 저는 CU GS 다 좋아합니다. 아, 왜 그러세요? 여기서 왜 그러세요? 왜 내 방에서 그래?
아우 참기름 향 들어가니까 그냥 어머 색깔 때깔 달라지는 것 봐. 와 부드러워지는 것 봐요. 진짜 이거 비비고 시킬 거잖아요. 에휴 참기름 좀 더 넣으시지 돈 좀 더 쓰시지 CJ. 너무 마지막 됐다. 아주 마지막 됐다. 와 근데 이거 볏짚 스타일에 약간 이렇게 돼 있어요. 도톰해가지고 껍데기. 뭐 씹는 것 봐. 씹히는. 우와. 우와. 와 돼지 껍데기를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그 편의점에 사 먹을 줄이야. 아 이거 제가 그 볶지 않고 전자레인지를 사용해서 하긴 했는데 왠지 이거 뜯어가지고 그냥 후라이팬에 조금 더 볶아서 먹으면 좀 더 쫄깃해질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거는. 근데 지금도 충분히 쫄깃쫄깃해요. 근데 어느 정도의 돼지의 그 향이 있긴 있네요. 이번에는 치즈. 치즈 가위 맞는데 왜 빨간 거 했는데 그렇다고 맵진 않네요. 아 그래 안주야 요게 나온 게 더 맛있어요? 저 처음 먹어봐요 안주야. 도시락도 있었네 세상에. 닭발들 맛있어요? 잠깐만 먹어봐야 되나? 아 이거 진짜 맛있어요. 아 진짜 처음 먹어봐요. 아 막창도 맛있어요. 이게 되게 유명한가 봐요. 막 여기 안주야 여기라. 그래 요즘은 정말 일본 편의점 안 부럽다는요. 근데 편의점 음식 되게 많이 먹죠. 오늘 후 덥죠. 매울 때는 좀 약간 달콤한 거 쌀들어 먹을지. 오늘 햇살이들하고 햇살이랑 술 마셨잖아요. 술 마셨는데 그 친구도 20대였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데 편의점 음식을 많이 먹더라고요. 아우 딱이다. 오늘 밥을 못 먹었네. 그러고 아 밥 먹었구나. 이건 뭘까? 이거 찜닭 같은데요? 찜닭이 되게 찌꺼리 같은 게 있네? 찜닭. 이거 뭐냐? 이거 뭐야? 약간 유부 튀겨놓은 듯한 약간. 아, 치킨이네? 치킨이 있고요. 연근. 김치. 아, 찌개는 게 뭔가요? 고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한 입 먹었는데? 여기 어디서 나온 거야, 이거? 지혜스인가? 햇바 옆에 뭔가요? 야, 이거 킹크랩 같은 거 있잖아요. 킹 랍스타를 담아 있는, 뭐, 이건 랍스타 살. 비빔밥, 비빔밥. 역시 비빔밥이 되게 맛있어. 아시아 우동은, 우동은 어떤가요? 제가 우동 중에 최애로 맛있어서 하는 겁니다. 완전 좋아요. 이렇게 담가서 살짝 촉촉하게 먹어도 괜찮을 듯. 해장하시는 건가요? 사실 오늘 낮에 술을 좀 마셔갖고 오늘 컨셉이
맥주 광고처럼 약간 그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500 넘게 마셨네. 아 핫바 먹고 싶어 핫바. 어 이거 새로 나온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어 이거 드셔보셨어요? 전 이거 되게 맛있던데 살이 통통하니? 시위에서 오늘 먹었던 거예요. 2 플러스 1 했어요. 어디 거야? 대림선 건의 본능에 맡기자 5분 구이 한 입에 꽂히다. 이름을 참 그래요. 어머 괜찮다 괜찮다. 이 아까 국물 맛있는데 이거 국물. 초밥 트리오래요. 이름이 웃겨요. 맞아. GS6개 괜찮나요? 아니면 GS25개 거 괜찮나요?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거는 또 어디가 낫고 꼴찌는 오늘은 시우네요. 살이 되게 진짜 야무지게 씹혀요. 되게 살코기 되게 많이 섬유란다 많이 들어가 있는 느낌? 고기 함량 높은 느낌 맞아. 고기 함량이 되게 높은 느낌이 나요. 아, 저번에 풀무원인가 이거 예전에 찍었을 때 참 많이 갖고 왔었는데 아유 그게 정말 행복했는데 제가 예전에 풀무원에서 그 밥총수 한번 찍고 나머지 다 가져가라 해서 다 갖고 왔었거든요. 와 이거 진짜 이거 비싸서 못 사먹잖아 솔직히. 진짜 행복했는데 막 챙겨가지고 장조림도 있었네요. 근데 종류가 많긴 하네요. 밥 저기 반찬 종류가. 그래서 원래 항상 아 이게 너무 비싸요. 항상 진리가 있잖아요.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근데 진짜 맛있잖아요. 근데 버퍼가 너무 심해요. 아, 우리 유튜브 이래야 되는데 말이죠. 아 가끔씩 2 플러스 1 하면 막 쟁여놔요. 와 그래도 2 플러스 1 해도 쟁여놓을 수 있다는 재력감 좋네요. 햇님 언니표 비빔밥 먹고 싶어요. 참기름밥. 어 먹방 열었네요. 미사마 뭐? 아 그래요. 우리는 비빔밥 한번 해먹자. 승이 안 쳐져, 승이 안 쳐져. 한번, 저 한번 해야겠네. 비빔밥. 잔뜩 넣어가지고. 근데 비빔밥을 제가 몇 번 많이 해먹었잖아요? 느끼는 건데, 재료들을 담백해서는 별로 맛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이 비빔밥에 들어가는 재료를 준비하잖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 기름을 좀 볶아갖고 이렇게 비벼야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버섯도 좀 볶고, 고기도 볶고, 기름에 달달 볶고, 채소류도 좀 볶고, 그래야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너무 생채초만 생 재료만 올리면 더 뻣뻣한 것 같아요. 언니 김치찜도 해주세요. 아 아란지 오래됐다 그죠? 칼로리 폭탄이에요. 그럴 수 있죠. 한 번 사는 이제 맛있게 먹고 가는 거죠. 마라몬도 어때요? 맛이 어떤가요? 약간 일단 만두피가 굉장히 쫄깃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만두피입니다.
근데 확 들어가는 순간 매운맛이 확 와요. 약간 고추기름 딱 보이죠? 약간 안이 좀 빨개요. 근데 여기 막 그 써져 있는 멘트들이 막 난리 났었어. 막 매워서 못 먹는 막 매운 거 막 진짜 맵다 막 난리 났었는데 솔직하게 제가 먹을 정도면 그렇게까지 맵진 않아요. 그냥 일단 마라향이 확 펴지면서 이 정도까지 맵진 않아요. 그래도 약간 땀 정도 날 정도는 약간 맵다. 그 정도? 살짝, 아주 살짝. 그냥 딱 그 정도? 아, 근데 안 맵진 않아요. 절대 안 맵진 않아요. 어느 정도 매워요. 근데 요것도 안주에서도 이것도 괜찮네요, 진짜. 쫄깃쫄깃하니. 껍질 좋아요. 저도 솔직히 이거 먹어봤어요, 끼리를. 이거 맛있어요. 끼리로 만든 거. 맞아, 요즘에 님들랑 일교차가 너무 심하니까 감기 조심하셔야 돼, 감기. 알겠죠? 저도 오늘 갑자기 뭐 방송 시작하려는데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와 씨 또 감기 걸린 거 아니야? 그랬는데 술 게임이라고. 오늘 낮에 술 마셔가지고. 나 냉장고를 살짝 넣을까? 잠시만요. 이건 요것만 냉장고 살짝 넣어놓고 올게요. 그럼 이렇게만. 오케이. 너무 맛없으니까. 후쩍. 그러면 살짝 이렇게 넉넉하게 먹을 수 있겠네요. 오케이. 됐어요. 후쩍. 여자다요? 왜 누가 남자냐고 물어봤어요? 편의점 지금 너무 가고 싶어요. 갈 수 있지 않아요? 지금은? 어? 지금 더 늦기 전에 라인 나우. 아, 지금 가면 아빠한테 등짝 맞아요? 아, 진짜? 뭐 먹는다고 아빠한테 등짝 맞으면 아직은 어린 나이? 오늘 낮에 뭐 드셨어요? 낮술 하셨다고 하셔서. 오늘도 이거 꼬치랑 요렇게랑 뭐 이렇게 만두도 먹고 그랬었어요. 전 이마트 24 이용해요. 거기도 맛있는 거 많아요? 안 가봤어요. 후식 종류는 냉장고에 다시 넣어놨습니다. 거기 그 이마트에 사는 편의점 거기서는 이런 음식 종류 괜찮아요? 한 번도 안 먹어봤네, 그러고 보니까. 아, 그리고 오늘 촬영한 거는 7월 초쯤에 돼지런한 생활에서 업로드 될 것 같아요. 같은 음식 두 번 드시면 질리지 않으세요? 오늘 너무 찔끔 먹었어요. 많이 못 먹었어. 그래서 숨이 안 차갖고. 아, 이마트 샌드위치 같은 거 맛있어요? 오케이. 한번 먹어봐야겠다. 한 번 더 먹었네? 그런가? 그래요? 저는 나이에 먹을 만큼 먹었는데도 야식 먹으면 엄마 혼나요. 귀엽다. 이거 국물이 왜 이렇게 많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편의점에서 항상 그랬어요. 이거를 적정량의 물이 있잖아요. 적정량보다 훨씬 많이 거의 끝까지 해요. 그럼 싱겁잖아요. 그때 편의점에서 가끔씩 이런 조리
조리 그 간장 있어요. 그걸 넣어서 같이 먹으면 더 맛있고, 저는 집에 가스 우동 이 부시 가스 우동 그 소스가 있어요. 그걸 넣어서 마쳤어요. 아, 말하면 좀 은근 또 맵네요. 그래서 다른 밥들과 더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돈이 없잖아. 돈이 없잖아요. 이게 폐기물, 이런 건 폐기물 잘 안 나오잖아요. 편의점에서. 이게 삼각김밥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국물이 필요해. 그럴 때 이걸 국물을 더 많이 해서 같이 먹는 거죠. 이 국물에 밥 종류 먹는 게 전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초밥들이 설명 한 번만. 아까 초반에 처음에 먹었던 거는 요거 참치 마요를 먹었고요. 이번에는 다른 걸 먹어보겠습니다. 가운데 거는 약간 이게 뭐지? 맛살이 들어있고요. 소스가 약간 달콤하면서 짭짜름한 달콤한 소스가 있네요. 약간 꼭 색깔이 주황색이에요. 홍대 언제 와요? 아, 홍대요? 저 홍대에 사는데요. 이거 뭘까? 맛이 세 가지네요. 랍스터, 계란, 참치. 이게 랍스터였대요. 그래요. 아, 근데 밥이 되게 진밥이어서 마음에 드네요. 진밥이어서. 진밥이어서 마음에 드네요. 얼마인가요? 더보기란에 보시면 저거는 나왔을 건디 3,300원입니다. 이건 약간 마른 것 같아서 살짝 담가서. 그죠? 정성가드 비빔밥 존맛이죠? 핵맛이죠? 핵맛. 소세지 드시면 GS도 운영하고 있어요. 부럽네요. 강은현님께서 혜님언니 소통방송 하시는 거 보고 친근감 있게 느껴져서 팬이 됐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변함없이 쭉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드세요. 우리 은영님 또 감사드립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언니는 삶의 모토가 뭔가요? 저는 옛날에 한 적어도 한 35살? 박벌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의 모토는 남에게 피해주며 살지 말자였어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자. 근데 그거를 한 1년 전부터 조금 다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피해 받기도 싫고 피해 주기도 싫죠. 근데 참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순간에 피해를 주기도 하고 피해를 받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피해를 주지 않는데 피해를 받는다? 그럼 되게 짜증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어느 순간부터 너무 같이 이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너무 예민해진 건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요즘 세상이 너무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닐까?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데 제가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준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너무 싫다가 어느 순간 또 제가 그 피해받는 것도 싫다가 참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모토를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에.
새우가 통째로 약간 들어가 있네요. 약간 해물 맛이 강한 어묵 맛이네요. 진지한 타임에 진지한 핫팩. 오늘 너무 덥죠? 점점 더워지는 것 같아요. 우호님께서 언니 좋은 것들만 보고 좋은 것만 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님들 때문에 행복하게 살고 있죠. 또 이렇게 요즘 한창 또 우리 햇살이들 너무 귀여워갖고 아 내일부터 비 온대요? 더위는 조금 사라지긴 하겠네요. 응? 어머 장마가 시작인 거예요 벌써? 원래 장마가 7월 초 원래 6월 말부터 장마였나요? 왜 이렇게 빨리 하는 거 같지? 응? 언니 때문에 행복해요. 아유 저는 님들이 저보고 뭐 하루를 마련을 하고 뭐 머무리하고 힐링한다고 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더 얻어가는 게 훨씬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너무 고마워하고 항상 미안해하는 거 그냥 내가 더 제가 더 했었고 제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맨날 하는 거라고 먹는 거밖에 없고 할 수 있는 능력도 별로 없고 무한정으로 사랑만 주시니까 이건 뭐 부모의 사랑도 아니고 엄마 같아. 엄마가 그냥 짜자식 우쭈쭈 하는 것처럼 너무 사랑만 주시니까. 음료 또 있어요. 냉장고에 있어요. 알았어. 뭐가 다른 걸까요? 기존에 나와있는 겨맛살과 맛살만 심한 건가? 강한 건가? 서태원이 또 감사드립니다. 엄마라고 불러보라고요? 엄마? 우리 엄마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그래 핫바에는 초코우유죠. 핫바는 초코우유가 진짜 맛있어요. 마카다미아 초코우유가 진짜 진한 거 연세대학교에서 뭐 나온 것 같아요. 고대는 뭐 안 나오나? 핫바에는 초코우유죠. 아 근데 이거 후식을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아유 달다. 근데 저기 초코우유 아시는구나. 되게 맛있어요. 진짜 진해요. 알라딘 봤어요. 우유 흔들면서 왔지요. 제가 초코우유 중에 이렇게 진하게 먹는 초코우유는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것도 비싸서 못 사먹는 거였어요? 얼마야? 2,000원이군요. 비싸긴 하다. 눈물? 경미님께서 오늘 대지런한 생활 살았다 눈 퉁퉁 부어가신 건 아니시죠? 네, 좀 부었죠. 왜 이렇게 아침에 왜 이렇게 부었나 했어요. 너무 부어가지고 아침에 얼음되고 있었네. 언니의 최애템은 뭔가요? 저 사실은 이거였어요. 님들아 그거 아십니까? 이거 원래 GS에서 안 팔았었어요. 판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거 CU에만 팔던 거였어요. 저 CU 가면 이거 항상 사던 거. 오늘도 생방 사서 행복해요. 언니 맛있게 드세요. 유!
이원님께서 감사드립니다. 언니 저 며칠 전에 두께 받았어요. 두께라. 평생 받아본 적이 없네? 그럼 쟤네 친구들은 진짜 두께를 나한테 안 주네? 안 갈 것 같은가 봐. 그러니까 이거 우유 GS 들어왔더라니까요. 아 근데 진짜 비빔밥이 제일 맛있다. 네 비빔밥이 제일 맛있어요. 여기다 그럼 여기다 솔직히 참기름을 아주 살짝 조금 더 넣는 것으로. 근데 안 넣어도 충분히 맛있는 것 같아요. 언니 저 연남도 이사가요. 저에게 행운이 있다면 언니를 볼 수 있겠죠? 오늘 새벽에 많이 돌아다니긴 하는데 오늘의 원픽은 비빔밥이군요. 진짜 그러네요. 비빔밥에다가 우동 국물. 양도 생각보다 꽤 있어요. 많이 적진 않아요. 그래도 먹다 보면 다른 거랑 같이 먹어서 그런가? 맛있어. 진짜 맛있어. 치즈를 만드는 건가요? 맛있어. 맛있어. 오늘 진짜 산 게 별로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아니, 새로운 것 좀 사보고 먹어보고 싶어서 갔는데. 연어도 집 너무 비싸요. 알아보고 충격 먹었어요. 저도 요즘 충격 먹고 있습니다. 식으니까 조금 더 쫄깃해지니까요. 홍구스는 방송 안 하셨나요? 해야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홍구스 집이 거의 12시 이전에 콩국물이 다 팔리더라고요. 빨리 가서 사야 돼요. 그리고 닭발하고 막 그런 거 같이 먹어야 되는데. 저 닭발하고 약간 막 이렇게 좀 매운 거 이런 거 같이 콩국수랑 먹방 할 건데 여기서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안주야. 아까 뭐 막창도 있고 이거 돼지껍데기도 있고 닭발도 있다 그랬죠?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다 같이 먹어야겠다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같이 먹으면. 밥 해적이? 돼지고기 냄새는 좀 안 나나요? 껍데기 냄새가 살짝 나긴 해요. 근데 저 좋아해요. 이런 냄새를. 혜민님께서 다이어트 중인데 비빔밥 보니 배고파요. 갑자기 지지고 컵밥이랑 누들이 땡겨서 존맛 탱구리 잠에 지지고도 먹어주세요. 지지고? 지지고 컵밥? 처음 들어봐. 지지고, 비비고가 아니라요? 지지고예요? 지지고가 어디 거예요? 응? 지지고는 처음 들어봤냐? 그러게. 아 진짜 비비고 나는 당연히 웃던 줄 알았어요. 지지고가 있어요? 진짜? 어머 몰랐어요. 컵밥 있어요? 지지고랑 식당 있어요? 너무 비비고에 따라한 거 아니에요? 그런 맞나요? 어머 나 장난치는 줄 알았어. 진짜 있었네. 아 지지고란 게 있구나. 숙대가 짱이에요? 아 숙대 너무 먼디? 밥 다 식었는데? 와 신기하다. 비비고 친구 지지고. 우와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근데 되게 맛있다는 얘기가 되게 많네요. 한번 먹어봐야겠네 진짜.
언니 모찌로 드셨나요? 아니 후식은 또 냉장고에 있습니다. 아 국물이 꽤 많네요. 많이 했더니요. 이제 먹어볼게요. 마지막 계란입니다. 이런 주스님 안주 약과 소주 맛 소주나 잠깐만요. 소주나 맛술 살짝 두르고 팬에 볶으면 훨씬 맛있어요. 냄새가 거의 안 나요. 아 이거를 전자레인지 바로 돌리지 말고 맛술이나 소주 같은 거 살짝 돌려서 볶으면 또 이렇게 돼지 비린내나 약간 그게 확 날아간다 이거죠? 참고하겠어요. 오케이. 다음에는 꼭 한번 제가 오늘은 전자레인지 한번 사용해서 어떤 맛이 날지 궁금해서 그렇게 해봤는데 다음에는 팬으로 이렇게 볶겠습니다. 진짜? 근데 보라색 눈처럼 보이는 거예요? 보라색처럼 보이시죠? 그 색깔이 그런가? 화면 색깔이 보라색인가? 캔디님께서 껍데기는 이마트 24시가 더 맛있어요. 어? 이마트도 한번 가볼게요, 그럼. 기대되는데? 어머, 이 밥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이 밥이랑 너무 맛있어. 어머머, 맛있네. 어머, 초밥하고 너무 잘 어울린다. 유부초밥하고. 세상에. 맛있다. 이거 살짝 식어서 조금 덜 맵긴 하네요. 언니 저 차 뽑았어요. 못 뽑았어요? 못 뽑았어요? 깍두기 비빔밥. 이것처럼 잘 맞으려나? 아니네. 이게 아까 계란이 약간 이 짠맛을 조금 중화시켜주면서 아우 계란 유부초밥 잘 맞았어요. 깍두기 비빔밥 어땠는가요? 맛있나요? 괜찮은 것 같아요. 깍두기가 그래도 아삭아삭 아삭아삭 씹혀요. 근데 개인적으로 참기름 맛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약간 그런 느낌이 살짝 있네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기름을 살짝 조금 더 뿌렸습니다. 그래요. 빵먹방 이번 주는 언제 하시는 건가요? 제가 빵먹방을 이렇게 정해놓고 하진 않고요. 먹고 싶을 때 약간. 근데 이번 주에도 그거 하기로 했잖아요. 그 뭐지? 수육 하기로 했잖아요. 내일 하거나 내일 모레 중에 해야 돼요. 일단은 내일이라도 거기 시장에 가가지고 고기가 괜찮으면 제가 고기 괜찮은 날 골라가지고 하려고요. 어떤 날은 고기가 비계가 많은 날이 들어오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비계가 좀 적게 들어오는 날이 있더라고요. 제가 날짜를 못 정해놨어요. 가서 고기를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비계가 좀 많다 싶으면 오늘 고기 먹는 날이다. 막 2kg 주세요. 3kg 주세요. 이따 봤어. 고기가 그 비계 별로 없어. 그냥 한 근만 주세요. 냉동실에 넣어놓고. 그 고기 나중에 이제 찌개 같은 거 할 때 만들 때 집어넣네. 우동 국물 무한인가요? 그러니까요. 계속 나오네.
망원동에 악어가 있다고요? 망원동 악어가 왜 있어요? 어디서? 응? 아 이번 주에 어디 빵 먹방 하신다고 했었어요. 아 거긴가 보다. 그 나폴레옹 빵집 맞죠. 나폴레옹 빵집. 그래요? 그럼 수육 안 하는 날에 먹을게요. 내일은 내일 모레 제가 꼭 사올게요. 또 까먹으면 어떡하지? 또. 아 말하고 너무 맵네. 식어도 맵네. 그럴 때는 이제 거의 휴식 타임으로 넘어가고 있네요. 왜 킴킴님 과일만 먹는 다이어트 25일째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언니 영상 보면서 먹고 싶은 메뉴 항상 골라보면 버팁니다. 입맛이 저랑 비슷하셔서 더 도움이 되고 있어요. 우리 언니 항상 응원합니다. 근데 과일만 25일째 먹고 있다고요? 아무것도 안 먹고요? 과일만요? 안 쓰러져요? 지금 쓰러지실 것 같은데? 그러지만 과일만 먹으면 당뇨 걸려요. 괜찮은가? 사람 살 수가 있나? 괜찮은 거예요? 몇 개 보여요, 이거? 몇 개예요, 이거? 큰일 날 것 같은데? 어부도 있는데. 근데 몸 생각하시면서 하세요. 알겠죠? 4일 한 번씩 녹말식도 해요. 녹말식이 뭐예요? 녹말가루? 녹말가루 먹나? 녹말식이 뭐지? 뭐지? 코끼리도 풀만 먹고 사니까요. 그건 뭐예요, 노그리님? 우리 지금 우리 햇살이가 코끼리라는 거 뭐예요? 아? 우리 햇살이 코끼리라고 하지 말아요. 아, 코끼리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코끼리 귀엽죠. 귀엽지만 퍼포님 저도 다이어트 하는데 저는 과일은 바나나 빼고 지금 다 금지예요. 대부분 당도가 높아서. 아 그래 바나나 뭐 어떻게 먹고 살아요? 아, 나 미치겠네. 진짜 대단하시는 거 같아. 대단하시다 진짜. 언니 저랑 결혼해주세요. 싫어요. 아 코끼리 미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응? 바나나 한 번에 한 송이 먹으면 배가 찰까요? 한 번에 한 송이가 아니라 한 뭉치? 집에서 못 먹을 것 같아요. 전 특히나 바나나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뭔가 바나나는 과일 같지 않아. 뭔가 너무 묵직해. 킴킴님, 근데 저는 해님 언니식을 찬양합니다. 매우. 너무 힘드시겠다, 근데 그럼. 이렇게 먹고 싶은데 과일만 먹고 있으면. 과일도 좋긴 하지만. 홍정아님께서 먹방 항상 잘 보고 있어요. 어찌나 복실없게 드시는지 항상 응원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맛있게 먹겠습니다. 다바빵님, 오늘따라 완전 웃겨서 물을 뿜을까봐 못 마시겠어요. 뭐가 그렇게 웃겨요? 어디 부분이요? 저도 같이 웃게요. 어느 부분이? 맞아, 바나나가 운동하기 전에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싫어하는가? 뭔가 이렇게 과일 하면 뭔가 시원하고 상콤하고 달짝지근하고 이렇게 뭔가 시원하게 팡팡 터지는 약간 그런 걸 좋아하는
좋아하거든. 수분감이 좀 많은 걸 좋아하거든요. 바나나가 너무 수분감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토마토도 맛있네. 토마토는 그냥 갈아 먹고 싶다. 다음에 토마토나 한번 갈아 먹죠. 한 박스. 완전 좋아하는데. 얘들아, 토마토 갈 때 설탕도 많이 넣지만 거기다가 소금을 넣으셔야 돼. 소금 넣으면 진짜 맛있어요. 어우, 비싼 거 그냥 잘 먹네. 해찌님께서 오늘 해맑은 해님 귀요미 미경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눈이 졸려 보여? 오늘 그래도 풀메하고 안 지은 건지. 한 박스요? 한 박스가 막 이렇게 막 진짜 막 8kg 막 한 박스 이런 거 말고 요즘에는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는 한 박스도 있잖아요.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몇 잔 안 나와요. 근데 그게 참 그래요. 미리 갈아놓으면은 이게 물하고 토마토랑 분리돼가지고 맛이 없어지고, 그렇다고 방송에서 갈자니 겁나 시끄러워가지고 참 그렇습니다. 이거 맛있다 이거. 나무지네요? 돼지껍데기 집에서 구우려면 진짜 힘든 건데 원래. 토마토도 단층 포장되어 있나 보냐. 봤어요. 마트 갔을 때 봤어요. 되게 빨간 거. 햇님의 최애 과자는 뭔가요? 아, 과일은 뭔가요? 수박, 메론, 참외요. 햇살이니까 골라준 건가요? CU 거는요. GS는 동네 와서 다시 산 거고요. CU 게 많이 못 사가지고 동네 와서 제가 GS 걸 다시 조금 골랐죠. 살쪄도 보조개는 안 없으시죠? 저 보조개 좀 기뻐갖고요. 기뻐가지고 보조개가 없어지진 않더라고요. 네. 메론 종류 좋아하시나봐요. 네네네. 롱또로님께서 언니 방송보다 못 참겠어서 저도 편리나 털러 갑니다. 빨리 가세요! 새벽에는 혹시 또 맛있는 게 들어와 있나? 궁금하네. 얼마나 맛있는 게 있으려나? 요즘에 그럼 님들은 편의점에서 뭘 제일 많이 사서 드세요? GS나 CU에서나 요즘 이 편의점에서 제일 핫한 음식은 뭐예요? 후라인 리블님께서 언니 저도 지금 편의점 털러 갑니다. 언제나 유쾌한 님에게 바나나 안 바나나 멘트 왜 이래? 멘트 왜 이래요? 에그 샌드위치 초코 바나나 케 맥주 4개 역시 우리 역시 햇살이야. 아, 과자 얘기하고 있는데 맥주 4개를 마음 역시 저도 사실 그게 제일 많이 사긴 해요. 모찌롤 아까 전에 그 모찌롤 제일 많이 사시는 것 같다. 천천히 아깝네. 같이 먹어야 돼, 얘들아. CU에서 마라탕면 요즘 핫해요. 나중에 드셔보세요. 마라탕면 혹시 그 삼양에서 나온 그거요? 감동나도 많이 사고 드시네요. 크림빵이 요즘에 꽂혔어요. 떡볶이? GS 자몽주스. 아,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그 GS 그 자몽주스 왜 하는 거? 맛있는데. 고기가 참 많이 씹히는 듯한 느낌? 삼양 거 많이 있군요.
오케이, 오케이. 뭉게뭉게라는 뭐야, 또? 씨, 속초 홍게라면 맛있다. 그거 한 몇 년 전에 먹어봤던 것 같아요. 어머, 미니스터 체리 소프트 아이스크림이요? 저는 별로던데. 제가 요즘에 소프트 아이스크림 완전 꽂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미니스터에 파는 소프트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는데 전 체리는 별로더라고요. 가루 씹히던데. 그래서 저는 그냥 우유, 그냥 밀크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팔았던 초코. 이런 반전이. 전 체리는 별로더라고. 웃으면 먹이시네요. 아유, 그렇죠. 입맛은 개치니까. 취향 확실하시네요. 아, 저는 그거 한번 먹고 별로여가지고 못 먹었어. 그래서 저는 요즘 항상 그 밀크만 먹고 있어요. 밀크만. 반응. 체리 먹어봐야겠네요. 아니, 이런 반응에서 먹어보는 거예요? 너무 제 취향 아니라고 해도 궁금하긴 하죠. 어? 저 언니가 도대체 저게 무슨 맛이길래 저렇게 싫어하시는 거지? 궁금하죠? 약간 이게 무슨 성 뭐라더라? 마케팅 이름 중에 있는데 무슨 마케팅? 노이즈 마케팅! 언니는 생수 어떤 거 드시나요? 제가 생수를 되게 항상 싼 거만 마셨어요. 근데 언젠가 저는 삼다수가 너무 삼다수 솔직히 비싸잖아요. 근데 맛은 진짜 맛있거든요. 물이 달아요. 저는 물 맛을 되게 알아가지고 삼다수가 되게 단데 너무 비싼 거 다른 거에 비해 두 배 정도 가격이 돼요. 인터넷 찾으면. 근데 그거 항상 못 먹고 있었어. 너무 비싸가지고 물이니까. 근데 미애가 한 마리 하더라고요. 언니, 밥 한 끼만 조금 덜 먹으면 물을 평생 동안 좋은 물을 마실 수가 있어. 그거 한 몇천 원 아끼려고. 그런가? 원래 사람이 물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삼다수로 바꾼 지 얼마 안 됐어요. 저는 89년생인데 주말에 81년 생분과 소개팅이 있어요. 소개팅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가 싶다가 언니 생각하면 맥이네. 나이 많은가 싶다가 언니 생각하면 그렇게 차이 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결론은 혜님 언니가 동안이다. 그렇죠? 사람에 따라 다르죠. 81년생도 다 똑같은 81년생이 아니니까. 우리 햇살이도 웃으면서 먹이네. 그래요. 저런 기술 좋아요. 80년생이 이제 39. 아까 80몇년생이라고요? 89년생이면 해도 차이면 서른 잔살이냐? 좀 나이가 차이가 조금 있긴 있네요. 근데 나이는 정말 나이예요. 그냥 숫자예요, 숫자. 그 사람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고 어떤 젊은 생각, 꼭 젊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 다른 거지. 정말 후진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꼭 나이 뒤따랐다고 후진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나이 많으신 분도 더 젊게, 더 개방적이고 좀 더 트여있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젊은 꼰대들이 있어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
맞아. 의식 수준이 좀 있는 사람이면 본인하고 잘 삶의 가치관이 맞으면 전 같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남자는 어려요. 점점점. 아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논란이에요, 논란. 그거 남녀를 바꿔봐요. 하지만 여자는 젊어야 점점점.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안 되는 거야. 남자도 안 되고. 우리 이제 슬슬 후식을 갖고 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식을 뭐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서 그냥 바로 이어서 먹을게요. 짬짬짬. 짬짬. 오늘 설거지가 안 나오네? 그러고 보니까. 좋아할 게 아니죠. 이게 다 쓰레기, 이거 다 모아가지고. 또 이렇게. 마음의 짐이. 재활용 이거. 옷이 모찌로 같은 거. 어? 갖고 올게요. 살짝 그러면 녹화를 살짝 끄고. 네, 이어가는 편의점 스페셜. 이렇게 몇 가지 없어요. 몇 가지 없네요. 어, 냉동실에 있던 거 하나 갖고 와야 돼요. 참. 그거 갑자기. 치즈 케이크. 파근영님께서 언니 오랜만입니다. 저 일에 부쳐 살다가 내일 본업인 연남동 갑니다. 힘든 하루 언니 보면 힐링하고로 마무리. 내일부터 장마 시작이래요. 우선 꼭 챙기시기를. 감사합니다. 유미정님께서도 남편님이 다이어트 중이라 어쩔 수 없이 같이 하는 중이에요. 항상 언니 방송 보면서 대리만족 중이에요. 오늘도 감사해요. 언제나 응원해요. 남편분하고 다이어트 열심히 하세요. 요것도 샀어요. 아, 본업이 아니라 본집으로. 뭔 소린가 했네. 이거 냉동실에 있는 건데요. 냉장에서 약 2시간 해동 후에 드십시오. 이제 봤네요. 냉동실에 넣었었는데 해동을 냉장에서 2시간 동안 해동을 하래. 못 먹었다. 못 먹었다. 자, 일단 카페인 겁나 많이 들어있다는 그거 아니에요 혹시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스누피? 그렇다면 끼리를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이 롤 한창 유행했잖아요. 그거 중에서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새벽 1시에 먹어야 돼 지금. 끊었으니까. 근데 이거 지금 실내에 놨었으니까 좀 이따 마지막에 먹으면 되겠죠 뭐. 이거 맛있어요. 다 뺄까? 녹화 일단 다시. 네.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뜯어놨어요. 이거는 요거고. 이것부터 먹어야지. 끼리부터. 끼리. 사실, 거의 처음 나왔을 때 먹어봤어요. 일반, 그, 롤 있잖아요. 모찌롤 있잖아요. 이런 게. 여기에다가, 끼리 그, 크림치즈가 좀 추가됐다고 말씀하시면,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되게 제가 원래 치즈 맛 강한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많이 진하지 않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저는 이거 살짝 느끼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약간 크림도 많이 들어있고 치즈도 좀 들어있으니까. 근데 은은하게 치즈향이 살짝 나서 좋더라고요 저는. 요거는 크레페 GS에서 산 겁니다.
2,500원 돼 있네요. 이번에 초코. 중간에 초코가 좀 박혀있네요. 확실히 크림이 조금 더 부드러워요. 끼리보다는. 끼리는 요 조금 더 꾸덕한 느낌? 크레페 맛이 궁금하네요. 그럼 요 하나만 더 먹어보고요. 요거는 뭐 찌르려서 중간에 떡이 들어있는 좀 더 쫄깃한 맛이 나겠죠? 이거는 왜 4개 들어있어? 다른 건 5개 들어있고요. 지금 이거 떡 들어있다고 조금 비싸게 받는 건가? 하나하나 포장이 따로 돼 있어요, 이거는? 이거 진짜. 떡 맛 나네요, 진짜. 이거는 떡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떡이, 떡 안에 빵이 들어있는 느낌인데요, 이거는? 치즈 맛도 약간 나고, 이건 빵 안에 떡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떡 안에 빵이 들어있다고 느낄 정도로 떡 맛이 좀 더 강해요. 떡 맛이래요. 떡! 떡! 떡 맛이 좀 더 강한 느낌? 아, 식감이 좋다. 요즘 모찌라는 말이 너무 남발되는 것 같아요. 충분히 우리말로 풀어줄 수 있는데, 그쵸? 그건 바꿔 나가야 되는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름이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기가. 요거가 제일 기대됩니다. 우리말이 참 좋긴 한데. 잠시만요. 일단 겉에가 겉에가 카스테라처럼 그렇게 묻어 있어요. 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정말 그 가루 약간 그런 건 줄 알았더니 카스테라처럼 이렇게 그런 빵가루가 약간 묻혀져 있는 느낌? 식감은 굉장히 쫄깃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넣으면 조금 더 쫄깃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티라미수 파우더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약간 어머. 저 개인적으로는 카스테라 빵가루 묻어있는 떡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카스테라 빵가루인 줄 몰랐네. 생각보다 많이 안 달아요. 없다고 제가 굉장히 달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 다른 거지. 결코 막 너무 안 달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후식을 달아야죠.
전자레인지 돌려 먹었다가 따뜻하게 먹는 건 더 아닐 것 같아요. 아니 뭐 오히려 차라리 조금 더 차갑게 먹어가지고 너무 고맙다. 너무 그 차라리 조금 더 차갑게 먹어서 살짝 얼을랑 말랑한 약간 그럴 때 먹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번엔 딸기 크레페를 먹어볼까요? 딸기 크림 블루베리 크레페네요. 프랑스 국기가 그려져 있네요. 한국 프랑스 국기에 그려진 후식을 한국에서 팔고 있네요. 크레페 크레페 집에서 진짜 한번 해먹어보고 싶긴 한데 크레페 딸기향이 확 나긴 하네요. 아 개인적으로 별로였어요 또 이거? 아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되는가. 어머머 어어 그러네요. 약간 퍼석해 보이네요. 그러네. 아무래도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크림이 좀 많이 들어있긴 있네요. 크림이 되게 묵직하게 들어있는데 왜 이렇게 가볍지? 와, 되게 다네요. 자, 맛있는 거 먹어야죠. 딸기만 많이 나나요? 뭐랄까, 약간. 제가 초등학교 때 케이크를 처음 먹어봤을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 약간 뭐 이렇게 동네 빵집에서 왜 먹었던 그런 크림 맛? 약간 되게 추억을 이렇게 되새길 수 있는 맛이 살짝 나던데. 꾸덕꾸덕 웃지 마. 근데 결코 생크림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렇잖아요. 이게 직접 바로 만들어서 진짜 빵집처럼 바로 팔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생크림으로 팔기가 좀 힘들지. 그죠? 동물 소리 듣는 소 듣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라니요? 국민학교였으면서? 변해야죠. 세상은 변하는 거잖아요. 예전에 제가 잘못 말한 것처럼 실수했던 그 단어처럼 그렇게 배웠지만 그렇게 다녔지만 그건 아니지. 요즘에 초등학교 바뀌었잖아요. 초등학교로라고 말해야지. 저는 물론 고등학교 국민학교를 다녔지만 초등학교나 초등학교 요즘 초등학교니까 소학교라니요. 또 소학교 왜 나왔어? 서당 다녔다고 하겠다 그러다가. 참 이거는 언제나 먹어도 맛있어요. 이게 참 그래. 하고 짭짤하고 달콤하고 맛있네. 우리 학교장님, 아주 제가 그려지는 그림이 프로필이네요. 통에 든 거 오프네요. 이거 이게 왠지 이게 너무 달 것 같아서 맨 마지막에 먹으려고 좀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나름 푸딩이잖아요, 그죠? 이거 그거 거기 거 아니에요? 뿌디첼 맞네. 뿌디첼 푸딩 새로 나온 건가 봐요. 얼마야? 그냥 괜히 박스에 팔아서 비싸게 파는 거 아니야? 이것도 CJ 거네? GS. 2,500원. 원래 박스 안 파는 거 그건 얼마예요? 얼마래요, 그거는? 이거 박스 안, 이거 옛날부터 팔았던 거? 괜히 푸딩 아니에요? 푸딩 아니에요? 케이크야? 케이크라고 써있긴 하지만 어머 진짜요? 푸딩이 아니었어요? 푸딩 겸 푸딩 스타일 치즈케이크인 줄 알았는데? 먹어봐야겠다. 아니 너무 푸딩 그릇에 이렇게 팔아가지고 저는 당연히 치즈 케이크지만 푸딩 식감을 갖고 있는 치즈 케이크 약간 그런 느낌인 줄 알았어요. 언니 제발 그릇 입고 사세요. 제가 좀 그릇 안 입고 사긴 해요. 그림 보고 사긴 해요. 그림 보고 푸딩이네. 그냥 막 담은 거지. 너무 진하게 써있네요. 그러고 치고는 까망베르 치즈 케이크. 너무 이게 글씨가 또 이렇게 굵기가 다르게 굵게 써있네요. 아유 뭐 괜찮아요. 맛있겠죠. 오잉 감자밥. 아 김자밥 먹다가 플러스 났어요? 어머 싱거워요. 진짜 요렇게요. 어쩜 이렇게 김자반도 감자반으로가 또 진짜 신기한 눈을 가졌어. 자 그러면은 어머 이건 뭐야? 크런치가 들어있군요. 수저는 없네? 수저를 살짝 갖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푸딩이 아니라 케이크처럼 있군요. 진짜 치즈케이크 냄새 심하다. 진하다가 아니라 심하다야.
큰일 났네. 치즈케이크 별로 안 좋아하는데. 수준은 이거 너무 크니까 조금만 갖고 올게요. 꿀이에요? 맛이? 좀 먹으면 좀 먹어봤니? 생각보다 많이 구리구리 꾸리꾸리 하진 것 같진 않은데요? 블루베리 향이 좀 강한 편인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약간 진짜 치즈케이크 퍼먹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버터 퍼먹고 있는 것 같아요. 버터. 요 정도면 뭐 요 정도면 괜찮다. 근데 이게 강하, 지금 강하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까망베리가 좀 이상한 무섭다. 애사심으로 드시는 건 아니죠? 애사심이 어딨어요? 제 회사는 아니에요. 그냥 비즈니스 관계예요. 애사심은 무슨 직원도 아닌데. 직원 아니에요. 저 CJ 직원 아니에요. 서로 돈 떼어가고 돈 띄어가는 관계예요. 크런치 들어가니까 씹히는 맛이 좋긴 하네요. 일단은 그래요. 치즈케이크니까 베이스는 치즈 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블루베리 치즈케이크거든요. 먹으면 먹을수록 블루베리 향이 좀 나요. 만약에 블루베리 향이 안 나고 치즈 맛만 났으면 전 못 먹었을 것 같아요. 저 그래서 이거 약간 무서워요. 까망베리 약간 무섭네. 바닥에 있다고요? 바닥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숟가락이 있다고요? 바닥을 보시오. 수저가 있다. 종이가 수저는 아니죠? 왜 다 만들어 있어? 응? 왜 다 만들어 있어? 바닥을 돌리라고요? 이씨 나 그만 놀려요. 나 그만 놀려. 없잖아. 뭐 어딜 돌려요? 이씨 그만 놀려요. 아 이씨 놀리지 마요. 없어. 우러니 그만 놀리. 맞아 이씨 우러니 그만 놀리. 나도 그만 놀려야지. 없어 없어. 우러니 왜 조롱해요. 조롱까지는 아니다. 에휴 뭐 조롱네. 바닥이 없어 진짜로. 안 들어있나 본데? 해면골 올라와야 한다. 그래, 이 정도면 해면골 올라와야 된다. 아, 근데 이거 한 개 이상 못 먹겠다. 어? 밑에 초코가 있네? 어머. 밑에 블루베리 있어. 초코라 그랬지, 방금. 밑에 블루베리 잼 있어요. 왜 있지? 그래요. 느끼한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치즈케이크 많이는 못 먹어요.
한 판을 먹을까 말까 하는데, 그것도 치즈케이크 중에서 그건 되게 좋아요. 그 필라델피아 뭐 이렇게 이제 냉동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전에 먹방에서 먹었었는데 그거는 맛있어요. 중선이 어디 계세요? 해명해 주세요. 그래요. 그 옛날 참 맛있게 먹었네요. 한 판이면 많이 먹네요, 언니. 그런가? 그렇다고 제가 막 치즈케이크 완전 좋아요, 막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있으면 먹는 정도? 굳이 사 먹진 않은 것 같아요. 이거 침 흘린 거야? 뭐야? 자, 아우, 그리고 치즈케이크 뭔가 칼칼해, 끝에가. 아직도 숟가락 논평이 있어요? 어떻게 해줄까요? 응? 어떻게 하면 믿을래요? 아니, 어떻게 하면은 숟가락이 없다는 걸 믿어줄래요? 응? 어떻게 해체할까? 자를까? 응? 잘라가고 막 다 보여, 막 보여드릴까? 응? 어떻게 하면 숟가락 없는 거 이해해줄래? 믿어줄래? 응? 어떡할까? 응? 중간에 내가 빼돌린 것도, 이거 왜 빼돌려, 내가? 빼돌린 것도 없는 데. 응? 전보소 드시죠. 아, 일회용 줄이기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괜찮다. 그 정도면 괜찮다, 그럼. 요즘에는 왜 배달 음식도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배달 뭐 일회용 주지 마세요, 그런 거. 그런 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체크를 해도 주시긴 주시더라고, 일단은. 그래서 그래요. 억울해요. 밑잔빼이라면 너무 뿌듯뿌듯 소리가 난다, 뭔가? 이유가 당분이 엄청나대요? 당분도 엄청나지만 뭐 써있었는데? 어머! 어머! 그거 알고 있어야 된대요? 여기에는 고카페인 함량이 안 써있어요. 커피 우유에만 있나봐요. 커피 우유에만 고카페인 함유가 써져 있어요. 딸기 우유는 안 써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아, 그래요? 당연한 거 없어? 커피라서? 아니, 이것도 많이 들었을 수 있지. 오늘 댓글이 많이 들어오시네. 딸기에는 카페인 없어요? 딸기 있을 수도 있죠. 생딸기는 아니거든요. 딸기 향 참가하는 거 아니야? 근데 자연적인 음료는 아니잖아요? 딸기를 갈아 만든 건 아니잖아. 저런 거리가 많네. 네. 공부 심해겠다.
지금 국화페인 음료를 먹고 난 다음에 지금 약간 좀 알딸딸해서 그래요. 오늘 낮부터 술을 마시고 술 덜 깬 상태 해가지고 먹방 돼가지고 머리도 지금 살짝 아프고 자기 전에 상쾌 하나 먹고 자요 언니. 어우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픈 거야? 이게 다 카페인 때문이에요. 얘들아, 그 학생들이나 좀 이렇게 임산부는 특히나 드시면 안 되고 학생이신 분들 너무 많이 마시지 말아요. 카페인 큰일 나요.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얼마 안 먹은 것 같은데 배가 부르네. 고카페인의 위험함을 직접 보네요. 그럼요. 근데 이건 치즈 맛이 나는 것 같은데? 그러네. 자연 치즈가 17% 포함이 됐네요. 아니, 끼리보다 치즈 맛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했더니 치즈가 포함이 됐었네. 아이, 안 삐졌어요. 장난이에요, 장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끼리 여기 있었구나. 치즈튀김이 뭐지? 제가 이렇게 빨리 먹는 이유가 뭘까요? 신호가 왔거든요. 끼리. 근데 먹어본 것 같은데 나 이거? 나 이거 먹어본 것 같아. 크림치즈? 얼음이다. 맞아, 저 이거 먹어본 것 같아요, 예전에. 지금 조금 덜 해동이 되긴 했는데, 이거 약간, 필라델피아 있잖아요. 그 치즈 케이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연한 맛. 치즈가 살짝 연한 맛.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이렇게 좀 약간 좀 이렇게 얼었을 때 살짝 얼었을 때 이게 더 맛있어요 솔직히. 적당히 딱 녹았을 때 먹는 것 같은데 지금. 어머. 이거 맛있다. 이거 어디 거야? 응? 1위 거네? 1위 거네요? 이게 약간 얼어서 사각사각 할 때 이때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저도 이거 2시간까지는 안 녹여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냉동실에서 꺼내서 한 10분, 20분만 지나면 약간 요런 식감, 요런 거 좋아요. 요런 식감을 좋아요. 오늘 디저트 베스트? 요거! 여기 제일 맛있네요. 얘들아, 근데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꾸르륵 소리 들었어요, 방금? 자, 오늘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제가 먹방 하면서 이런 적이 두 번 있는데요. 간만에 급하게 끄네요. 제가 예전에 한 번 이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래요. 간만에 왔네요. 자, 오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님들아. 내일 또 맛있는 걸 갖고 올게요!